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입사를 축하하며 신규 입사자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디자인팀에 입사하게 된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투자관리팀 입사한 이하은. 프로그램 개발팀으로 입사하게 된 서지원입니다. 미디어 PR팀으로 새로 입사하게 된 이현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정보기획팀으로 입사한 이재원입니다. ER팀에 입사하게 된 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네? 아, 개인기요? 개인기요? 준비한 게 없는데.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완벽함. 과정이 힘들어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거나 했을 때 성취감? 첫 번째는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하는 겁니다. 빠르게 먼저 초안을 만들고 그걸 보고하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로 데드라인을 지키는 거를 좀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제대로 된 FPS를 만드는 회사가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국내. 탄탄한 게임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다양한 그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최신 기술인 클라우드를 이렇게까지 잘 적용하고 성장하는 회사에서 같이 성장하고, 제가 또 오렌지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에잉?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뭔가 저도 항상 새롭게 도전하고 뭔가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내가 합격한 이유는? 게임에 진심인다. 편식 없는 게임 경험. 능력? 이거 이제 그 썸네일 들어가나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랑 그다음에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보통 이게 유명한 게임들 위주로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게임 내 이벤트를 설계를 해본다든지 다양한 게임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이미지 레퍼런스가 많다는 걸 면접 때 많이 어필을 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입사 첫날 의상 컨셉은요? 평소에 편한 의상밖에 없어서 그나마 좀 단정한 옷을 입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판교에 처음 왔으니까 기선제압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포멀하게 가자라는 컨셉이었고, 이제 좀 익숙해지면 후드티 입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만나게 될 팀원들에게 한마디. 앞으로 오랜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 하는데 친해지면은 되게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굉장히 부끄럽고요. 면접 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때 제가 느낀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